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모르는 거지만 이게 해결되면 얘만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당연히 보유 쪽으로 가다가 잡으셔야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 서초동에 그 33평 신동 아파트를 한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는 안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승인 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서 아마 재건축까지는 합당한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실거주를 원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실거주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 아파트를 팔고 근처에 다른 새 아파트를 갈지 아니면 이것을 보유하고 세컨 아파트로 좀 가격이 저렴한 데 가서 살지 좀 그런 게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재건축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망에 따라서 매도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떨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여기 지금 신동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 우성 3차라든가 2차, 그다음에 지금 우성 1차도 이제 올해 입주 예정에 있고 또 인근에 또 작년에 또 무지개 아파트 또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갔죠. 아래쪽에 그랑자이. 예,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신동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뭐 지금 인근의 그 초등학교와의 뭐 일조권 침해라든가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가 조합원과의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틀릴 수는 있죠. 근데 저라면요 보유할 것 같아요. 매도 안 하고요.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억누르는 3대 규제가 있죠. 자, 뭡니까? 재건축을 규제한 3대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죠? 재초안. 이 재초안이라는 게 이번에 또 이제 헌재에서 또 합헌 결정까지 내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수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죠.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는 뭡니까? 분양가를 통제를 하면서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라는 건 분양가를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또 이익을 뺏어가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좀 3대 규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장님께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진단 기준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금 벌써 이제 관리 처분까지 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지금 관리 처분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2018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가죠. 이게 관계없죠, 아직은. 뭐 앞으로 이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뭐 다시 또 관리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피해갔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신동 아파트는요. 그죠?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분양 물량이 많은 데는 분양가가 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반 분양이 적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이 적은 지역들은 어차피 분양 수입이 적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동 아파트 여기 일반 분양 많습니까? 일반 분양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그러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모르는 거지만 이게 해결되면 얘만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얘만 있는 거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가고 안전진단 기준 강한 상관없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면 당연히 보유 쪽으로 가다가 잡으셔야죠. 그래서 저 같으면 보유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